골뱅이 캔으로 골뱅이 무침만 해보셨나요? 그러면 오늘은 골뱅이찜을 한번 해보세요. 콩나물이 들어가서 더 맛있어요. 양념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볼에 다진 마늘, 고춧가루, 국간장, 설탕, 후춧가루, 그 다음 소금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골고루 잘 섞어주시면 양념은 완성이에요. 미리 전날 만들어서 당일에 사용하셔도 좋아요. 골뱅이는 캔에서 꺼내서 체에 받친 다음에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내주세요. 뜨거운 물을 샤워시키듯 뿌려줘도 좋아요. 콩나물 역시 한 200g 정도만 사용했거든요. 체에 받쳐서 콩나물 넣은 다음에 흐르는 물에 골고루 헹구듯이 씻어서 준비해주세요. 양파는 껍질을 벗긴 다음에 양 끝을 쳐내고 반으로 잘라서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은 두께로 채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대파는 한 개 정도 분량이고요. 그냥 듬성듬성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뚜껑 있는 팬에 콩나물하고 물 50ml 넣고 그런 다음에 양파 채 썬 거 있죠? 그거 골고루 깔아주세요. 그리고 요 위에 우리가 손질한 골뱅이 올려주시고요. 양념장은 한 큰술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넣어서 준비해주세요. 뚜껑 닫고 강불에서 4분 30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콩나물이 얼추 익은 향이 나거든요. 그때 뚜껑을 열어주세요. 뚜껑 열고서 양손에 주걱을 들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아무래도 찜용 콩나물이 아니라서 너무 오래 볶으면은 콩나물이 질겨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 빠른 시간에 볶는 것이 가장 좋아요. 골뱅이찜이 잘 섞이면 이제 여기에 손질했던 대파 있죠? 대파를 넣고서 또 잘 볶아주세요. 대파에 숨이 죽도록 볶아주시면은 이제 거의 끝이에요. 대파의 숨이 죽을 정도로 잘 볶아졌다면 불을 끄고 참기름을 한 바퀴 둘러서 마지막으로 잘 섞어주세요. 그러면 맛있는 골뱅이찜이 완성이에요. 완성된 골뱅이찜은요, 그릇에 예쁘게 옮겨 담아주세요. 여기에 통깨 솔솔 뿌리고 파슬리 가루 뿌려서 맛있게 드시면 되세요.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